생각은 추호도 해본 일이 없고요. 제가 사실은 그 저기 서울 올림픽이 유치됐다는 소식을 내가 미국 유학가 있을 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한테 어떻게 올림픽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확인을 한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 미국 유학하고 돌아오자마자 이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스포츠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한게 그게 뭐 인연이 됐다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많죠. 뭐 그러니까 저기 참 생각만 해도 2002년 피파 월드컵은 정말 웃음이 나오죠. 참 정말 우리가 정말 잘했고. 그리고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어떤 그 단합이라 그러나 이그 지금 일종의 그저그 축구 역사상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서 응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 만들어냈는 그런 어떤 문화라 그러나 분위기 같은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고. 이게 이제 뭐, 딴 나라에도 자꾸 이제 전파가 돼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그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느냐. 무슨 뭐, 한국전, 뭐, 그러고 또 이제 최근에 경제 개발한 나라,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월드컵을 보고 난 다음에, 참 어떤 면에서 성숙된 한국, 참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닮아지고 싶은 나라 한국 이런 개념이 이제 생겼게 참 결과적인 이제 그런 평가 부분에 있어서 참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게 2002년 피파 월드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투자 효과 같은 거 계산할 때 돈을 갖다가 얼마를 투입했는데 이익을 얼마를 내고 하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계산보담 그때 우리 그러니까 이그 저기 5천만 민족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까지 합쳐갖고 느꼈던 그 어떤 희열이라든지 그때 받았던 어떤 엔돌핀이 생성된 양을 계산하면은 엄청난 그거라고 생각하죠. 서울 올림픽 때 제가 경기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국장이라는 게, 그, 올림픽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전부, 그러니까 시범 종목 뭐 이런 거다 합쳐갖고 27개 종목을 했는데, 그 27개 종목 전체를 놓고 이제, 경기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니까 뭐 선수단에 대한 대비책 뭐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포츠의 흐름 전체를 갖다가 알지 않고는 좀 하기 힘든 그런 직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그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02년 피파 월드컵 때 이제 사무총장을 해가지고 그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이제 좀 공직도 그 하는 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자라기를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2살 때부터 태어나기는 김천에서 태어났는데 6.25 때 대구로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사실 교육을 받았고 했는데 한번 그러니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오게 된것 같습니다. 뭐 저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회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대회가 되는 것이 대회 후에 그이 대회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자랑스러운 대회고 소위 이제 유산으로 그러니까 생각되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어떤 관념. 그런 관념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하게 되면은 그 공유하는 목표를 향하여 약간씩 어떤 면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뭐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서로들 이제 그 자기가 일해온 그 배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처음에는 이제 좀그안 맞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나의 목표 개념에서 서로 이제 조화롭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뭐 하는 일이 주로 이제 다들 각 부서에서 알아서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쪽 부서에, 그러니까 약간의 양보, 이쪽 부서에 약간의 북돋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서 이제 한쪽은 두드려주고 한쪽은 조금 이제 눌러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게, 이때까지 쭉 제가 해왔던 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회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판을 벌려놓고, 그 판 위에, 그러니까 저기 선수들이 뛰고, 그 뛰는 장면을 관중들이 구경하고,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나 혹은 팬들한테는 언론이 그 장면을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안 그러면 테레비를 통하여, 그러니까 보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형식이냐 하면은 선수가 가장 그러니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상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 체육이 바로 서기 어렵다라는 뭐 기본적인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있어도 지금 육상이 47개 종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의 넘버원 스포츠고, 올림픽이 발전했는 것도 육상으로부터 발전을 했고, 언젠가는 우리가 스포츠의 그 지금 현재 위상에 걸맞는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육상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선수들을 갖다가 그 저기 좀 키울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좀 간접적이나마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금 마련을 하는데 지금 관심을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회를 낮추니까 품격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이 꽉 찬 관중들이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 그걸 갖다가 이제 어쨌든 창조해내므로써 대구라고 하면은 꽉 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고 거기에서 환호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그러니까 만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분위기입니다. 다른 물적인 준비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기장 시설은 진짜 세계적인 시설입니다. 뭐 음향도 완전히 지금 음악 감상을 지난 9월 30일 날 그 저기 음악 감상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감상하신 분들도 평가도 아주 좋고, 통상 그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구축물들이 에코가 심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최소화했고, 거기 지금 그 걸어놨는 전광판은 지금 6개로 화면이 분할할 수 있는 아주 세계 최첨단이고, 크기도 25m, 10m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수영장 하나가 거기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이쪽에 또 이제 보조 전광판이고, 내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 할 때는 또 임시 전광판을 갖다가 전면에 갖다 둡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트랙은 지금 얘기했는 몬도라고, 그러니까 저기 세계적인 그 트랙을 갖다 깔고, 뭐 그 외에 지금 그 경기장에 필요한 사항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저 뭡니까 방송을 위한 이제 장비, 뭐 카메라도 지금 뭐 수도 없이 지금 동원을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회 물적인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촌도 지금 한 70% 정도, 그러니까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품이 있는 예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와서 안락하게 지내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가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가 8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죠. 27일 해서 이제 한 달여 됐는데, 우리 전체 목표하는 양의 0.2%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입장권이 전부 다 잘 팔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장이 꽉 차서, 그러니까 아주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걸
지금 그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러면 사실 경기장에 오시기만 하면은 이게 참 오늘 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준비할 겁니다. (목소리)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특이한 경험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한 30여 년의 그러니까 공직 생활 중에서 사실은 스포츠 오거니제이션에 근무했는 기간이 결국은 한 반 정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2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노상 뭐 올림픽을 노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파 월드컵을 노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노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직과 관련된 어떤 구조라든지 혹은 또 그러니까 그 나의 경험 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전부 정리를 한번 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저 세계적인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내년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아마 대구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어떠한 이 스포팅 이벤트보다 더 화려하고 더 볼거리가 많은 대회로 그러니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뿐만이 아니고 개회식에서의 문화 행사, 그리고 전야제의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완전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나 누구나 내년 8월에 대구에 오셔서 경기도 보시고 우리 문화도 보시고 그 대구의 그러니까 인심하고 맛있는 음식 한 번씩 맛보고 돌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